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추 다대기, 청양고추 다대기를 제가 해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이 청양고추가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 텃밭에 제가 병원에서 한 열흘 그냥 살다가 텃밭에 가봤더니 고추가 저렇게 빨갛게 익은 거예요. 그래갖고 앞치마 두른 채로 그냥 갔다가 세상에 앞치마에다가 저렇게 땄어요. 따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우 이거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폰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안 갖고 가가지고 토마토는 미리 다 따먹어갖고 저거밖에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익은 파란 고추 제가 이거 찍어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빨간 고추가 익은 지 오래돼갖고 다 마른 거예요. 고추나무에서. 근데 고추나무가 화분에서 심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한 3분의 2는 땄어요. 한 나무, 두 나무에서. 그 밭에 있는 거는 이게 나무가 별로 안 열어요. 너무 막 깨나무 때문에. 네, 저기 돼가지고 너무 맛있게 생겼죠. 다 먹었어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화분에 이렇게 두 나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많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많이 땄는데요. 정말 안 따니까 거기서도 말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갔더니 이제 돼지감자 꽃도 이렇게 핀 거예요 몇 개가. 와 세상에 엄청 커버렸어요. 제가 한동안 못 봤더니.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고추 다대기 하려고 산 게 있어갖고 다대기를 제가 한 거예요. 딴 거 가지고는 찍어 먹고 요거는 이제 다대기를 하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 갈아서 해야 더 먹기가 좋을 것 같아서 갈아서 하고 피망이 빨간 게 있어가지고 저거 넣고 이제 텃밭에서 딴 거 좀 조금만 넣고 양념할 때 넣으려고 애꼈어.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고추 한 40개, 뭐 50개 해도 되고 30개 해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다진 마늘, 천연조미료 3큰술 아주 고봉으로 저는 잔뜩 넣고 합니다. 왜냐면 영양가 있으라고. 새우젓하고 멸치 액젓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글다글 물 한 컵 넣고 볶으면 돼요. 물 한 두 컵 정도 넣고 조금 이제 다글다글 졸이면 돼요. 마늘하고. 정말 영양가 있죠. 이게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고요. 이 청양고추가 영양고추가 영양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면역력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요. 이 새우젓도 두 큰술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새우젓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시죠? 새우젓 한 3개씩만 먹어도 그렇게 건강이 좋대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저렇게 넣으면 같이 밥 한 두세 숟갈 정도만 먹는다고 해도 몇 끼마다 먹으면 새우젓도 같이 먹게 되니까 너무 좋고 소화가 잘 되고요. 정말 좋습니다. 저거 다글다글 끓여가지고 어느 정도 익으면 불 끄고 후춧가루를 넣으세요. 그리고 통깨 그리고 참기름은 저때 넣지 마시고 담아놓고 지금 금방 오늘 내일 먹을 거면 저기다 후라이팬에 넣어도 되지만 저렇게 떠가지고 작은 그릇에 담아놓고 처음에 하루 이틀 먹을 것만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나중에 먹을 거 미리 다 넣지 마시고요. 들기름으로 볶지 말 것. 들기름 볶으면 영양이 다 파괴됩니다. 아유 또 이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요. 밥을 더 먹었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밥을 퍼다가 밥통에서 그랬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속이 조금 아픈 거 있죠. 그래서 물을 뜨끈한 물을 한 컵을 먹었더니 좀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 왜 했냐.
여러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먹을 정도씩 약으로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음식도 많이 같이 드시면서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건강에 좋은 거는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번에.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면역력도 키워주고 우리 건강하게 고추 다대기 밑반찬 해놓고 먹어요.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고맙습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고추 너무 맛있게 생겼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